자신의 월급의 30%를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면 부자라고 합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근데 한도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월급에 라고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그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거기 30%를 자신한테 쓸 수 있으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정도의 여유가 이제 있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뭐 부자 개념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는. 네. 절대적으로 뭐 얼마 이상이면 부자라고 부른다 이런 게 아니라 30%를 쓸 수 있으면은 부자 같은 느낌으로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30%를 실제로 본인을 위해서 사용을 하세요? 힘들죠, 그게. 30%까지 못 쓰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뭐 혼자 살면야 또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있고 그렇다면 그치 식비나 이런 걸 다 빼고 그쵸, 정말 본인을 위해서 쓰는 거. 그러면은 뭐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진짜 운동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스스로 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막 이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위해서 쓰는 소비일 그쵸. 텐데 300을 버는데 100만 원 쓰는 거잖아. 그거를 그렇게 한다면 쉽지 않지. 쉽지 않죠. 300을 버는데 100만 원을 팍 쓸 수 있어. 자기한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뭐 반드시 써야 하는 비용들을 제외하고 그걸 쓴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근데 그 정도 써줘야 사실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재미는 있겠네. 그래서 부자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부자의 느낌은 받을 수 있으나 위험하다. 부자에서는 멀어진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자가가 있고 집이 있고 그러니까 집세가 안 나가고 뭐 어떤 세금들을 많이 내지 않는다면 원래 나가 써야 될 돈을 좀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가가 있다면 이미 부자야. 자가가 있으면 뭐 몇 프로를 쓰는지 뭐 이거 뭐 신경 써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요즘에 결국엔 집값 얘기로 귀결이 되더라고. 어쨌든 30%를 쓸 수 있다면 부자다.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또 투자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케어도 잊지 말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다 그럴 때 있잖아요. 돈 버는 기계같이 느껴질 때. 아 있죠 있죠. 그렇게 느껴지면은 이게 오래가지도 못할 그쵸? 뿐더러 너무 힘들고 지치죠. 일하는 재미도 안 느껴지고 하니까 스스로를 위한 그런 적절한 보상 같은 거는 늘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30%까지는 아니고 20% 할인이 적용돼. 자 테일러의 1142 모델입니다. 1142를 저희가 4년 만에 하는 건데 110은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죠. 110은 2년 전, 114는 4년 전인데 이게 지금 20% 할인 가격이 145만 원. 이게 샤펠렌에게서 하드락맨이 별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좀 스펙 변경이 있었는데 사실은 스펙 변경이 실제로 된 거는 2019년, 20년 요 2년 이맘때인데 근데 저희가 그동안 114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스펙 바뀌었던 걸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100 시리즈는 원래 이제 그 스프루스 탑의 월넛 바디에 뭐 샤펠렛 보통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스펙 구성이었는데 그 샤펠렛이 그때 2년 전쯤에 다 메이플로 교체가 되었고요. 사실 뭐 처음엔 좀 혼재되는 뭐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메이플로 다 교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시리즈부터는 다 트로피컬 마호가니 넥이 사용되는데 대부분 딱 6시리즈만 600대 시리즈만 메이플 넥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시리즈가 메이플로 가면서 메이플 시리즈가 1과 6 두 개의 시리즈가 네. 된 거죠. 그리고 아카데미 있잖아요. 아카데미 시리즈도 마호가니에서 밑에 내려가서 그렇죠. 마호가니에서 메이플로 바뀌어서 총 메이플 렉 시리즈가 세 개가 되었습니다. 베이비는 그냥 원래 들어가고 베이비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스펙 관계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마호가니에서 메이플로 간 게 아카데미 샤펠레에서 메이플로 간 게 100 시리즈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2017년도에 했었던 거는 샤펠레넥이었겠죠. 샤펠레넥 그렇죠. 때 이제 어떻게 점수를 받았냐면은 2017년 5월 명호씨는 다시 돌아온 월럿 ES2는 죽지 않았다 저는 호두의 왕 호두마루 이렇게 드렸었던 네, 기타였습니다. 8.5, 9.0이 나왔고요. 이거는 지금 축구판에 역시 레이어드 월럿으로 호두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2.05kg, 두께는 108mm, 구프레 뒤뚤레는 73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시티카 스프루스의 X브레이싱이고 이건 V가 아닙니다. 직구판은 레이어드 월럿 그리고 피니쉬는 바니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거의 무광에 가까운 반의 반광 정도. 네, 넥은 하드락 메이플 방금 말씀드렸던 완전히 거의 무슨 일렉 기타에나 볼 것 같은 하얗죠? 정말 새하얀 메이플 넥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메이플이긴 한데 그 정도로 하얀 메이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얘 유독 완전히 하얀 거의 일렉
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크롬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터스칸 너트에 43mm, 새들은 미카르타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에본이고요. 스케일은 648mm, 20프렛까지 있고 ES2입니다. 브릿지 에본이고요. 이게 그 ES 원래는 1 시리즈까지는 ES2가 적용이 안 됐었어요. 예전에 원래 EST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적어도 한 3은 돼야지, 앞자리가 3은 돼야지 그래도 좀 테일러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런 그치, 데서 좀 나온다. 그래서 거의 뭐랄까 테일러 정규 라인의 시작과도 같은 3. 좀 정통성이 생기는 걸 3으로 봤었는데 1, 2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운드가 거의 뭐 테일러 향만 난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는 사실 픽업의 영향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꽂았을 때 이제 퀄리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데 이제 ES2가 2와 1로 점점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퀄리티가 다 상향평 준화가 됐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1시리즈 ES2 들어갔을 때 이건 픽업이 다 했다. 맞아요. 이제 더 이상 1이 뭔가 테일러 뭐 테일러의 뭔가 약간 서자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게 아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다. 대표할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뭔가 이 정도 예산에서 테일러 기분 내기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게 이제 ES2가 적용이 되면서부터인데 이번에 ES2는 뭐 당연히 계속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저기 넥이 바뀐 게 뭐 사운드에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소소한 약간 스펙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사운드의 특징이 묻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운드로 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그죠. 뭔가 그 테일러의 강력한 그런 느낌, 그 고집스러운 소리, 그런 소리도 별로 없고, 이게 하이 영역이 확 펼쳐져 있는 느낌도 많이 없죠. 뭐가 별로 없이 플랫하게 그냥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메이플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좀 화사한 느낌이 막 초고역대에서 막 이렇게 막 샬랄랄라 막 이런 화사함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톤이 한 단계 밝아졌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선크림 바른 느낌? 맞아요. 약간 그 느낌. 전반적으로. 하이가 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 EQ 대역이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뿅 들린 느낌이에요. 맞아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목재 자체가 뭐 밝고 바삭하고 이런 애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월넛에 스프루스에 메이플에 뭐 이렇게 되니까. 자, 이번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좀 기대돼요. 너무 작지? 이건 좀 줄이 키울게요. 앰프 좋은데? 좋네요. 똑 떨어지네요. 아주 깔끔하게. 앰프가, 네. 네, 앰프가 좋아요. 역시 ES2가 진짜 이 1 시리즈에는 진짜 맞아요, 큰 역할을 맞아요. 해. 옛날에 거를 약간 이렇게 하드캐리 하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하드캐리 하는 느낌이에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많진 않아요, 재료가. 그냥 진짜 깔끔한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렇죠. 네.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네.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 배음 같은 것들도 좀 없기는 해요. 맛있어. 밥 맛도 괜찮고 근데 찬수가 적어. 그렇지. 그런 거. 약간 근데 이게 1이잖아요. 어. 1이니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어? 괜찮다. 근데 뭐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요. 옛날에는 그 1 시리즈가 처음에 이제 ES2부터 나왔을 때 그 샤펠렌 애기고 이랬을 때는 그 마호가니나 이런 것들이 샤펠렌가 어쨌든 마호가니의 그 비슷한 성향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그 기존 테일러들의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샤랄라한 느낌은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아하. 피지컬 자체가 좀 조그만 느낌이었단 말이야. 아하. 근데 얘는 샤랄라한 느낌이 좀 빠진 대신에 기본 피지컬이 좀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런 이게 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운드가 조금 바뀌긴 했네요. 네, 맞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냥 살짝 더 심플해졌는데 그런 배음류가 사라지면서 사운드가 좀 심플해지긴 맞아요.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만큼 기본 피지컬 자체가 조금 올라갔다. 좀 느낌. 담백한 느낌, 네. 장근육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광수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수. 네, 광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있잖아 막 광수 물인데 맹물 있지 맹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냥 맹물 있지 강물 어 강물 광수 아니고 어.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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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이가 없네 강수래 그냥 물 어, 강수 알겠습니다 씨 알겠습니다. 좀 네. 사운드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피지컬도 괜찮고 테일러로서의 매력도 갖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좀 심심하고 밋밋한 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미는 제 생각에는 샤펠레 시절이 조금 더 잔재미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싸우면 얘가 이기는데 잔재미는 그쪽이 좀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114C2가 나오는데 이것도 컷어웨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메이플도 색깔이 막 그렇게까지 밝은 것도 아니고 컷어웨이도 들어가 있고 해서 약간은 기존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냥 그런 테일러 사운드에 조금 더 가까운 성향이지 않을까 외관만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긴 되는데 네 저것도 다음 시간에 바로 비교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시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사운드가 좀 더 심플해졌고 대신에 뭔가 피지컬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담백함으로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심플 이렇게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6 가성비 12 진짜 가성비가 좋다는 느낌은 아니야 사실 그쵸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67점이고요 첫 사운드 2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 67. 오, 다 한국이 다 다른데. 다 다른데. 총점이 똑같이 나네. 이게 네, 뭐랄까? 67.
좋은데 메이커 값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살짝 들게 만드는 사운드예요. 맞아요. 테일러의 매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좀 샤랄라한 그런 느낌에서 그렇죠. 오는 게 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기본만 딱 남겨놓고 보니까 약간 조금 아쉬운 거 있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C2를 해볼게요. C2는 158만원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스쿼드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좀 예상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한번 해보고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4 E모델 같이 보셨고요. 114 C2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